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지기 팀장입니다. 자, 풍요로운 한가위 잘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일요일 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투자자니까 다음 주를 대비해서 또 이 주간 찌시황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석 명절 때문에 이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 쪽은 이제 주가가 약간 슬로우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조선도 그렇고, 일단 원자력도 그렇고, 일부 이제 또 방산주들도 그렇고,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지난주였습니다. 추석 직전의 흐름이. 그리고 대신해서 이제 시장이 뭔가 좀 주도로 좀 떠오르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메타버스 디바이스, 그러니까 XR 기기 관련된 AR, VR, 이쪽이 새로운 좀 테마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새로운 쪽, 소재 쪽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보이고 있고요. 두각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절 아직까지 이제 내일 하루 또 월요일까지는 연휴가 이어지죠. 그래서 한번,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주인 그 뉴프렉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제가 개인적인 목표 시총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기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추석에는 우리 주로 뭐 드시죠? 아무튼 뭐 드시면서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연휴 직전에 이 XR 기기 관련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자료실에다가 이 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XR 기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FPCB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뉴플렉스와 인터플렉스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있고, 원래 예전에 이제 인터플렉스가 이 애플 향으로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인터플렉스가 아이폰 쪽으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물량을 누구한테 뺏기게 되죠? BH라는 회사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BH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그때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가던 그런 그림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BH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PCB, 즉, 반도체 수동 소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얹어주는 그런 이제 PCB 기판이 일단 필요하고, 그것도 그냥 기판이 아니라 플렉스블한 FPCB가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뉴프렉스는 이제 최종 고객사는 누구죠? 뉴프렉스는 오큘러스입니다. 오큘러스. 메타 플랫폼의 자회사인 오큘러스인데, 이게 이제 써니 옵티컬이라는 회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메타 플랫폼으로 가게 되죠. 그게 독점으로 지금 오큘러스 3까지는 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8.15 이제 아마 개장 방송을 4월 달부터 했는데, 아무튼 개장 방송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가 뭐 우리 5,000원 전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 IT 디바이스에서 앞으로 뭔가 투자를 하려면 그냥 아무 스마트폰, PC, 노트북, 태블릿 PC, 여기는 수요가 지금 나타날 상황이 아니니까. 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많이 풀었죠. 그때 여윳돈이 생기다 보니까 주로 밖으로는 못 나가고, 그럼 뭐 삽니까? 스마트폰 바꾸고, PC 바꾸고, TV 사고, 태블릿 PC 사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 많이 보고, 그 다음 8.15, 여러분들도 8.15 이 증권방송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너무 숫자가 좋았죠. 이미 다 살 건 다 샀고, 그때 우리 원격 수업, 그 다음에 원격 회의, 기업들도 저희들도 화상회의나 뭐 원격 컨퍼런스 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수요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구간은 어떻나요?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교체를 하려 하는 그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욕구가 생기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혁신적인 뭔가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아, 이거를 내가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갤럭시 폴드 3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갤럭시 4 맞죠? 폴드폰 4가 나왔는데, 제가 3를 버리고 이제 4로 바꾸려면 3 대비해서 4가 월등히 뭔가 바꿀 만한, 뭐 저를 사게 할 만한 욕구가 들게 하는 이슈가 생겨야 되는데, 별로 딱히 스펙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쓰던 거 고장이 안 났으니까 쓰겠죠. 그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엄청나게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아서 막 주머니가 흘러넘치면 쓰리 쓰다가 좀 지겨우니까 그냥 폭으로 바꾸겠죠. 근데 그런 사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뭐 일반 분들은 그렇게 뭐 지금 주머니 사정이 뭐 넉넉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지금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 뭐 에너지 비용, 뭐 공과금 나가고 그다음에 카드값 나가고 우리 자녀 교육비 나가고 다 하고 나면 제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지금 점점 없죠. 왜?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 주택과 관련된 이자, 신용대출과 관련된 이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남는 게 없으니까 IT 제품을 바꾸고 싶어도 조금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쪽에서 이러한 이제 경기 소비재 내구재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물가가 좀 꺾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좀 꺾여주고 금리 상승 기대감이 이제 꺾여줘야지만 금리 인하 쪽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아마 IT 쪽의 분위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다방면으로 뜨거워지겠죠. 특히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이미 반도체는 바닥을 짓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대표님 토마스님하고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패딩을 입고 이 아침에 개장 방송에 나타날 때 즈음이면 아마도 반도체가 그때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IT 내에서 우리가 비중을 조금 사고 편입을 하려면 성장률이 나오는 쪽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신제품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그나마 폴더폰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XR 기기입니다. 근데 폴더폰은 그렇게 신선한 맛은 조금 약하잖아요. 그죠? 이미 관련 테마들이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 뭐 힌지 만드는 기업들도 있었고 많았었죠. 근데 이 XR 기기는 물론 아직까지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이미 오큘러스 제품들이 워낙 이미 기존에 있었고 아마 가정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극히 미미하죠,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로만 따지면, 100만 대만 팔렸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 대 팔리면, 그럼 100% 성장률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이 성장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요 관련된 부분을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올레드와 같은 이러한 OLED를 반도체 웨이퍼 위에서 이렇게 유기물을 증착시킬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OLED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율 자체를 좀 보사형으로 높일 수 있는 초정밀 커넥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FMM, 파인 메탈 마스크도 고해상도를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FMM, 파인 메탈 마스크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저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에도 가족 여러분들 송편 드시면서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실 때 저는 아마도 또 XR 기기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 없나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아마 찾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죠. 네, 워낙 요즘 저한테 이제 뉴프렉스 관련해서 얼마까지 갈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인데 왜 대장주가 언제까지 움직일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대장주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 그러면 이동주, 삼중주, 주변주들도 따라가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을 판단하는 게 좋고 목표 시총을 어느 정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XR 기기 관련해서는 이런 카테고리의 부품들의 분류가 일단은 해볼 수 있고 여기 빠져있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4x4라든지 일부 종목들 아직까지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제가 이제 이 안에 넣을 텐데요. 나중에 그 부분을 넣어서 보여드리고 자, 있는 종목들 카테고리 분류별로 해서 이렇게 실적 추정치 9월 7일 종가 기준으로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도 어쨌든 대장주인 뉴플렉스에 대해서 제가 이 가장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2분기에 분기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수익을 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게 되잖아요. 그죠? 연간. 예. 2분기 수익, 2분기 영업이익을 계속 4분기 동안 계속 낸다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을 넘었었으니까, 연환산 퍼가 11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우리가, 제가 얼마 때 말씀드렸냐면, 4.7배.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수준에서 계속 아 이거는 하반기에 그래도 성장률이 나오니까 예, 캠브리아 프로젝트도 있고 그죠? 프로젝트 캠브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3도 내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어디까지 이제 그럼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장 저한테 많이들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수급 지난 금요일 기준 그러니까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거래됐죠. 우리 목요일까지의 수급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10배를 넘어서고 11배까지 이렇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슈팅을 많이 했잖아. 그죠? 뭐 5천원에서 거의 만원 가깝게 올라왔으니까 거의 단기적으로 더블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100%. 그러다 보니까 연휴를 앞두고 상업펀드에서도 살짝 팔았고요. 네. 연기금에서도 조금 사는 듯 하더니 좀 팔았고요. 투신도 샀던 거 좀 팔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다가 연휴 직전에는 살짝 예, 물량을 털어내는 예,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조금 6%인가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죠. 네, 장중에는 더 밀리기도 했는데 자,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는지를 보시면 오히려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은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런 그림이라면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들은 완벽하게 다 빠져나가는 흐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누군가는 약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야, 이게 2천억이면 아직도 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약간의 이러한 손바뀐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 손바뀐 과정에서는 가격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기간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손바뀐 과정 후에 저는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만 여전히 계속 주가 올라오는 구간 동안 예, 팔고 있는 예, 그러한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키맨이 생각하는 목표 시가총액은 어떻게 될까? 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밸류에이션을 평범하게 지금 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우리 시장 퍼가 몇이냐면요. 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MSCI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시장 전체 평균이 코스피가 우리가 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밸류에이션 비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시장 평균을 러프하게 한 10배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 10배. 네. 야, 전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10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뭐 FPCB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아, 자, 이 회사가 지금 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야,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10배, 시장 평균이 10배인데 5배밖에 거래되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자, 20배가 거래되는 업종 산업이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야, 시장 평균이 10배인데 20배나 줄 만한 뭔가 프리미엄을 할증을 줄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냐면요. 자, 목표 시가총액은 는 뭐에다가 뭘 곱하나요? 실적에다가 곱하기 밸류에이션 멀티플 이걸 멀티플이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멀티플 예. 이 멀티플을 몇 배를 줄 거냐는 거죠. 시장 평균의 10배를 줄 거냐 아니면 야 무슨 소리야 시장은 10배 정도 뭐 별로 성장 안 하니까 10배 정도 주지만 이 산업은 앞으로 고속성장이 예상돼 있는데 20배는 줘야지 라고 하는 게 있고 조금 사양 산업이거나 조금 업황이 꺾이거나 좀 그런 슬로우한 산업은 시장 평균도 주지 못하고 야 5배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실적에다가 곱하기 이거를 하면 목표 시가총액이라는 게 나오죠. 제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원래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드리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뛸 때랑 지금 미국에 어디에서 뛰고 있습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적은 사실 뭐 양발 다 쓰는 거 똑같고, 그죠? 실적이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실적이 그냥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K리그에서는 10배 정도를 준다면 프리미어리그 가면 평균 연봉 자체가 높잖아요. 할증입니다. 워낙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 시장이 프리미어리그니까 당연히 거기는 몸값 자체가 높죠. 그래서 다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0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다가 본인의 몸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뉴프렉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시장의 평균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고속 성장을 단기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왜 뭐 이제 메타 플랫폼의 오큘러스 퀘스트를 중심으로 한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팔다가 이제 누가 뛰어듭니까? 애플 들어오죠, 삼성 들어오죠, MS 들어오죠, 소니 들어오죠. 1억대 시장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 2, 3억대 시장, 즉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맞먹는 시장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1,000만 대, 2,000만 대 수준에서 빵빵빵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뭐 멀티플을 시장 평균 정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장 평균 정도만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시장 평균이 10배라고 했으니까 10배. 네. 자, 신규 성장 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전혀 안 주고 그냥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평균 프리미엄이 10배 정도만 준다.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라는 건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0억과 150억 정도 사이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예, 3분기와 4분기가 100억과 150억 사이에서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보수적으로 100억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2분기에는 50억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왜 더 잘 나올까요?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먼저 3분기에 열심히 공장 돌렸겠죠.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이런 아마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숫자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게 오큘러스 퀘스트 3가 연초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캠브리아 프로젝트에다가 오큘러스 퀘스트까지 3까지 이게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숫자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수적으로 그냥 한 100억 정도라고 분기별로 번다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4를 하면 연간 400억을 벌 수 있는 회사로 앞으로 체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제가 가정한 실적이 너무 근데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너무 장밋빛으로 봤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디스카운트를 하면 300억 정도 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300억. 네, 300억. 한 80억 정도. 분기에 80억씩 따박따박 번다. 그러면 300억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150억씩 이렇게 만약에 벌게 되면 600억 벌 수 있잖아요. 600억 곱하기 4를 하면 거기까지 너무 좀 장밋빛으로 보지 말고 500억 정도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밴드를 300억과 한 500억 정도 사이에 볼 수 있다. 1년 정도 사이에. 그 정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면 된다? 멀티플. 예. 몸값은 얼마나 주가냐는 거죠. 10배 정도만 추자는 거죠. 그러면 자, 가장 낮은 하단 밴드가 얼마예요? 300억. 그죠? 자, 제가 요거는 항상 제가 원래 KB증권에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엑셀로 이제 이거를 열어놓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쓰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엑셀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가 2022년이고 내년도가 2023년이고 네, 2024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가 300억. 예. 네, 300억. 내년도가 400억. 내후년도 500억. 뭐 요 정도 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러프하게. 네, 러프하게. 그다음 10배를 줄 것이냐, 20배를 줄 것이냐. 뭐 요런 차이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밸류에이션은 예, 네, 요렇게 조건데. 자, 그러면 벌어들이는 이익 곱하기 10배 정도 주면 시가총액은 3,000억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쭉 땡기면 예. 네, 이렇게 땡기면 안 되죠. 네네. 잠시만요. 네. 네. 자, 3,000억 벌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곱하기가 이렇게 돼버리군요. 죄송합니다. 네. 함수를 걸어야 되는데, A에다가
자, 이거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천억, 4천억, 5천억. 그게 뭐라고요? 시가총액 예상, 예, 예상 시가총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2천억 정도 초반에서 시장에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한 3천억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근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면 4천억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이니까 4천억이면 여기에서 또 한번 점프업을 100%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거는 10배를 줬을 때 이야기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가슴을 뛰게,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시장에서 야, 이게 임마 K리그도 아니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되는데 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왜 10억밖에 안 줘? 100억 줘야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XR 기기 디바이스는 과거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처럼 뭐 성장률이 낮지 않은데 20%, 30% 막 성장하는데 왜 10배밖에 안 주냐?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야, 15배는 줘야 된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충분히 예, 그러한 가정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거 완전히 그림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멀티플을 얼마에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회사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장에서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으면서 그 밸류에이션과 멀티플이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15배 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15배를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그때 시장의 분위기, 유동성, 그 다음에 이 테마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 막 이런 부분들이 막 다 엮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폴드올폰처럼, 예, 우리가 파인테크닉스처럼 여기에 신규 성장하는 산업의 프리미엄을 만약에 시장에서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15배를 주면 이익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는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 이익은 고정되어 있다 치고 여기에다가 프리미엄만 이렇게 살짝 달라져도 시장의 평가가 순식간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자 희망해로. 자, 추석이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명절 때 그렇잖아요. 추석 때 이제 아 그래 나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열심히 내가 또 한번 주식으로 돈 잘 벌어봐야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슴이 뛸만한 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뉴플렉스가 아직은 그러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근데 100%라는 건 없으니까 잘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오큘러스 향으로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3까지 제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항상 그거예요. 자, 우리 폴더폰 KH 바텍이 힌지를 거의 삼성 스마트폰에 독점을 해오다가 한 번씩 주가가 출렁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죠? 야, 다른 애들한테 삼성전자가 폴더폰 힌지 맡긴대. 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KH 바텍의 주가가 출렁이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대. 그러면 주가 또 올라가고, 아니야 또 누구 들어온대. 그러면 또 빠지고. 예, 즉 독점하고 있다가 독점할 때는 좋아서 프리미엄을 누리는데 누군가가 이 시장에 뛰어들게 들어오면 나 혼자 할 때랑 두 명과 세 명에서 그 시장을 나눠 먹을 때랑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평가도 달라지고 실적도 수익성도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걱정하는 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2원화 되지 않냐, 3원화 되지 않냐, 즉 다양화 되지 않을까, 납품하는 기업들이 다양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당장에는 그 이슈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큘러스 2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거든요. 가진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큘러스 2라고 그냥 부를게요. 요게 생산하는,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기간을 보니까 약 2년에서 3년 정도 이 제품이 계속 꾸준하게 생산이 되더라고요. 2년에서 3년. 그러면 오큘러스 3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언제 출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연초 정도에, 1분기 정도에 이게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처럼 이게 생명이 2, 3년 이렇게 간다면 2000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최소 2025년까지.
2025년까지는 최소 독점 구조가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은 언제죠? 2022년입니다. 3, 4, 5 아직 3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 오큘러스 향으로 독점이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별로 저는 노이즈가 만들어질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원화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에 예상외는 아니죠. 뭐 충분히 조정받을 만하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이제 가격 조정이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뉴플렉스가. 네. 자, 최근에 이제 수익률,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출발하는 여기 시점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시점부터 한번 찍어서 쭉 당기면, 와, 거의 100% 올랐네요. 96%. 네. 요걸로 그냥 우리 8월 관념들한테 그냥 몰빵 찍으시죠.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럼 뭐, 또 저를 지켜야 되니까 네, 쉽지 않죠. 그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 그 뉘앙스를 제 톤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른 종목들 이야기할 때도. 자, 96%가 약 2주 만에 이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6% 아 지금 오늘이 아니죠. 목요일날 6% 조정받은 것은 양호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니 90% 100% 올랐는데 6% 빠졌다고 이거 야 이거 뭐 박살났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죠 솔직히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가격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냐. 아, 이 질문들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100% 오를 줄 알았으면 아마 저희 대표님인 토마스님이 막 말리시더라도 아 무조건 이 뉴플렉스 여러분들 계좌의 절반은 찍으세요 라고 막 했겠죠. 그건 저도 몰라요. 이렇게 100% 오를지 단기간에. 그건 어디까지 빠질지도 당연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늘에 있는 주신만 알고 계십니다. 주식의 신. 예. 자, 우리는 조정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올랐을 때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런 거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간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조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그러면 키메님이 생각하는 조정은 뉴플렉스의 조정은 무슨 조정이에요? 아,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답답한 거고 고민을 저도 추석 때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될지 아니면 옆으로 지는 기간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충분히 100%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좀 싸게 다시 내려오면 사야 되나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100억입니다. 예, 이 목요일 기준으로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2,100억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 2,000억짜리가 영업이 우리 아까 제가 엑셀에서 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300억에서 앞으로 500억 정도의 구간을 벌 수 있는 밴드가 영업이 구간인데 이렇게 벌 수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2,000억 정도 수준이라면 예, 아,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얼마나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빠지면 땡큐하게 이번에 못 사신 분들은 신규로 오히려 빠지면 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시가총이 2천억이 만약에 깨진다면 3천억을 목표로 잡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족 여러분들. 네. 내가 2천억에 샀어요. 그죠? 그러면 2천억 샀는데 만약에 내가 3,000억까지 들고 갈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50% 나오는 거예요. 50%. 네. 그래서 떨어지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면 아직까지 뭔가 펀더멘탈적인 회색적인 부분이 안 나온다면 그래서 2,000원 언더가 내려오면 아마 또 좋은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없는 분들한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슈 세 번째로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네, 자, 물 한 모금만 잠깐 마시고요.
새로운 이제 경쟁자들이 시장에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메타 플랫폼의 자회사인 오큘러스가 시장의 거의 80%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70에서 80? 뭐 이 정도 러프하게. 어쨌든 시장 대부분을 그냥 이 회사가 다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 이게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 둘씩 거기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소니도 붙고. 예. 네, 그죠? 그러면 새로운 강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위협적인 또 요인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위협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예, 시장의 파이가 이제 커지는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죠. 그죠? 메타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그 VR, AR 콘텐츠들이 다 오큘러스에 맞춰서 지금까지 콘텐츠들이 보급되었고, 개발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스펙도 오큘러스 변화에 맞춰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 시장을 지금 80%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다른 애들 여기 이제 겨우 진입해서 뭐 5% 먹고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에 맞추기보다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을 먼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지금 보급된 기기가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스펙도 오큘러스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애플 나오고 MS와 삼성 나오고 소니가 시장에 진출하면 그때 가면 이제 콘텐츠 업체들이 거기에 맞는 콘텐츠 만들고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대대적으로 이 AR, VR, XR 기기 이 시장이 커지는 그러한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우리 관련주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 시장이 우리 항상 10% 룰 아시죠? 시장 점유율 10%. 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 점유율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슬로우하게 산업은 성장을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슬로우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통 주가는 많이 보이는데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같은 이 시장도 대대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아닙니까? 뉴플렉스가 이미 기존의 오큘러스형으로 FP12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 VR 기기를 하려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야, 우리가 돈 태울 테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돈 태울 테니까 너희들 증설해서 우리 물량까지도 너희들이 해줘. 이렇게 되면 이제 왜? 기존에 했던 애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캐펙스 투자하는 만큼 또 이 레벨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커지면,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경쟁 강도가 지금 치열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보다는 기회의 요인으로 보시는 게 먼저 들어가 있는 선구자이기 때문에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IT 업체들이 만약에 소니까지 해서 2천만 대씩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가 뭐 1천만 대에서 2천만 대 정도 판다고 치고 그러면 각각 2천만 대 팔면 내년도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올해가 22년도가 2천만 대 파는 시장이었으면 2003년도 가면 1억 대 시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성장률이 얼마죠? 500%입니다. 500%. 그죠? 예. 500%. 물론 출시되는 시점, 그 다음에 어떤 모델들이 몇 가지가 나올지에 따라서 이 시장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원래 오큘러스와 몇몇 뭐 자질구레한 회사들 합쳐서 2천만 대 팔았다면 내년도에는 이 5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한 업체당 2천만 대씩 시장을 형성하면 1억 대 시장이 이제 내년도부터 열리기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위협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클 것으로 성장률이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뉴플렉스 관련해서 향후에 생산 스케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오큘러스 퀘스트, 오큘러스 2는 계속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고 있고, 10월 달에 이제 출시가 임박해 있는 캠브리아 같은 경우는 EQ22년, 즉 22년 EQ부터 이미 4, 5, 네, 한 5월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생산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생산을 시작을 했고, 10월달에 출시 예정이죠. 요게, 캠브리아입니다. 캠브리아. 새로운 프로젝트 명. 네. 자, 그 다음에, 오큘러스 3가 내년도 상반기에, 네, 출시가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9월달, 10월달 정도 출시되는 회사가 언제부터 생산을 시작했나요? 대략 러프하게 4, 5개월 전부터 생산을 시작했죠.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된다라고 하면 4, 5개월 정도 잡으면 올해 1Q23년에 만약에 출시된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4Q22년 11월? 12월 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도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만약에 2Q에 출시한다. 그러면 예, 2023년 1Q 2월, 3월 정도 될 거고. 네, 요 정도 스케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산 공장이 풀 캐파로 아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제품을 사겠지. 오큘러스 퀘스트에 대한 구매 욕구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의 오큘러스 2에 대한 그 뭐 생산은 감소를 해서 떨어지겠죠. 예. 근데 그러면 아니, 원래 제품 떨어지고 새로운 제품 올라가면 그러면 뭐 달라질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뉴플렉스를 이야기 드릴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옛날 제품에 FPCB라는 것을 5개 탑재를 했다면 새로운 제품은 훨씬 더 스펙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2배. 예.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옛날에는 한 개의 FPCB를 납품했다면 이제는 10개를 납품하니까 다르죠. 그죠? 게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 신규 아이템이 바뀌어서 스펙이 변경만 돼도 매출은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예,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오큘러스 3까지는 일단은 예,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생산 스케줄 측면에서 약간 겹치는 구간을 보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023년 1Q, 2023년 2Q, 요 구간이, 예, 좀, 아마도 생산 스케줄이 조금 겹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시즌이 이때니까, 이때 뉴플렉스의 실적은 내년도 상반기가 가장,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핫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예, 그쵸? 예.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2023년 1Q와 2Q가 핫할 것 같고, YOY로도 성장을 하겠지만 이거는 분기별로 QOQ로도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오큘러스 외에도 그냥 키움 증권에서 이제 그려놓은 앞으로 예상하는 출시 예상되는 그러한 기기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이제 조금 드려볼까요? 향후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약간 드려보면 이게 2022년 2Q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워낙 그때 스마트폰 쪽으로도 이 회사가 FPCB 나가는 게 있으니까 삼성전기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스마트폰 쪽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출렁여서 재미가 없었는데 모바일 쪽이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캠브리아라는 제품을 제가 5월달부터 생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모바일 쪽에 약간 빠지는 부분을 커버해주면서 상세를 좀 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플렉스의 매출은 지금 650억 정도 전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0분기입니다. 분기. 예, 분기. 자, 그러면 3Q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3Q가 이제 조만간에 도래할 건데요. 3Q, 22년 3Q의 예상 실적. 그러면 캠브리아라는 프로젝트가 10월 달에 생산을, 출시가 되는데, 이 3Q는 이 출시를 앞두고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2Q에는 1부만 공장이 가동됐기 때문에 이 캠브리아라는 신제품의 실적이 다 반영이 안 됐겠지만 3Q에는 아마 이 신제품 캠브리아 실적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아마 7자의 숫자도 나오지 않을까. 분기 매출 700억 정도까지 한번 숙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뭐 잘 된다면 저는 신제품 효과에 판매 단가도 올라갔으니까 러프하게 57235 올라가면 영업이익률 15% 정도 잡으면 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에다가 영업이익률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침 아까 서두에 분기에 100억 정도의 숫자가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영업이익률이 15배에서 전후로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매출액이 7자를 찍어줄지, 앞에 700억 그러면 곱하기 하면 100억, 이 부분이 당분간 그러면 내년도 1분기 내년도 2분기까지는 최소 100억을 베이스로 깔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최소 실적 영업이익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럼 뉴플렉스가 어떻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만약 가격 조정을 주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증권에서 오늘 새벽에 오늘이 아니죠. 자꾸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데, 지난 목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그 수요일 목요일날 미국에서 애플이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 신제품 출시하고 나오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신제품에 대한 코멘트를 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주목이 되더군요. 뭐 아이폰과 관련된 부분들 다 다른 것들보다 오히려 주가 전망, 애플에 대한 주가 전망의 포인트를 어디에 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의 주가 전망, 삼성증권의 코멘트입니다. 이거는 자, 아이폰 출하 호조세에 대한 주가 반영은 단기 트레이딩 아이디어다. 이건 단기다. 결국엔 추세적으로 그러면 아이폰이 쭉, 애플이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해놨죠? 뉴띵이 중요하다고 해놨는데, 뉴띵. 뉴띵이 뭐예요?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된다. 라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죠? 내년 초에 나올 애플의 VR.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 부품의 동향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주가에 좀 멀티플을 좀 프리미엄을 레이팅 좀 더 올릴 수 있는 유미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애플 VR 쪽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에서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는 이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티저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짧죠? 7초짜리입니다. 7초.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워낙 많이 있으니까 뭐 보시면 좋은데, 이게 네, 향후에 애플이 이제 우리 AR, VR을 낼 거예요라는 것을 미리 미리 딱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여기에 승부를 좀 걸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 티저 영상까지 공개를, 이렇게 VR 제품을 떠올리는 티저 영상까지 이번 아이폰 신제품 발표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아마 내년 초에 상당히 애플 때문에 뜨겁게 달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너무 이 이야기만 해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제 아직 내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현대차가 그래도 시장이 좀 주춤할 때 그나마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대차의 주가랑, 현대차 주가는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달러 환율의 차트,
아, 까만색입니다. 검은색. 두 개를 제가 중첩해서 뭐 그려봤으니까 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지금 이동 평균선이 다 무너져서 역배열 상태입니다. 아, 근데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정배열로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고 200의 이동 평균선보다도 위에 주가가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좀 좋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미국에서의 MS 점유율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환율 플레이를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한 그 SUV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실적도 조금 좋아지는 방향, 이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IRA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좀 지금 많이 이제 거기 가서 로비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있는데 조금 현대차한테 우호적이지 않게 풀려간다면, 그 다음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기를 좀 당기지 못하고 뭐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조금 주가는 또 슬로우 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졌다, 희망을 품었다가 또 실망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결정이 되려면 연말 연초가 돼야 됩니다. 왜? IRA 법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그와 관련해서 18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의 현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빠르면 연말 연초에 되면 시행령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이제 뭐 9월인데.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환율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고환율로 간다면 그 분위기를 현대차는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품목이 이제 우리 자동차가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엔저가 심했던 구간. 아, 그것도 제가 나중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도요타의 주가랑 엔저랑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 텐데, 그 엔저가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하면서 엄청나게 엔화를 풀면서 이제 엔저 가치가 떨어진 동안 도요타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도요타의 주가가 그때 시가총액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배나 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면서 수출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실적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현대차도 이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도 과거에 여기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튀었던 적이 있습니다. 1,000원에서 1,500원, 1,600원까지 그때 우리 금융위기, 미국 서프라임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 있었죠. 그때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같이 올라가는 방향을 보여줬고요. 실적 잘 나오니까, 물가 꺾이고, 금리 꺾이고, 실적 잘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기 소비재 쪽으로 차화정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한 번 더 또 리레이팅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현대차처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양한 전기차종을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환율 환경은 나쁘지 않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하나 최근에 유가가 다시 빠져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유가가 뭐 80달러가 깨질지 배럴당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100달러 넘던 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면 뭐 차량을 이제 이렇게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유가가 하락할 때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보통은 그쪽이 원래는 좀 플레이할 수 있는 유가와 유가 하락에 플레이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현대차 같은 일단 아직까지 내연 기관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유가 하락할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뭐 조금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쪽이 이쪽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에 리튬 뭐 임가공 쪽을 담당을 하면서 설비 쪽을 미국에서 다 구축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 그죠? 데보 마그네틱, 그다음에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미래 나노텍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 우리 추석 이후에도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의 어쨌든 큰 메인 테마는 결국 XR 기기에 대해서 이 대장주의 시가총액을 과연 얼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하는 것을 한번 그려봤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제 상상을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소설도 좋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또 이제 이렇게 한가위가 내일 하루가 끝나면 이제 또다시 우린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겠죠. 하지만 내일 하루가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 남은 하루까지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모레 개장 전 방송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 또 글로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산업,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저는 모레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증권 키맨이었습니다. 금융시장 최고의 전문가 6명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투자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9월 17일 코엑스에서 그 기회를 함께 잡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경제 참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부를 늘릴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적정 주가 그다음에 주식을 살 시점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펼쳐질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져다 줄 위기와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는 위기를 기회로 해서 어떻게 바닥의 주문을 파악하고 터닝포인트를 잡는 방법, 그리고 그 터닝포인트를 잡았을 때의 유망한 투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도 함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의미 있다 생각하며 9월 17일 코엑스에서 그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기회를 현장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자주 나오셔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투자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대면하셔서 그 투자 노하우를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는 9월 17일 10시부터 5시까지 행사는 열리게 되고요. 이 가운데에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주식농부 박영옥 선생님 아주 유명하시죠.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대담하는 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 분들, 박영옥 선생님의 직접 투자 노하우를 듣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